집중의 여정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또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빈 곳을 살리며 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와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모든 사단마귀 흑암 권세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닫혀있는 막혀있는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오력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3주차 서밋 캠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서밋, 그리고 기도 서밋,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제 현장 서밋, 이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이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바로 3오늘 서밋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응답. 이게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응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왜 오늘이라는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응답들을 왜 놓치면서 살아갈까요? 바로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 속에서도 특히 뭐죠?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 아픈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오늘과 미래의 축복을 놓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자꾸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일. 아니 어떻게 이전 일이 기억 안 납니까? 그 옛날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어떻게 기억을 안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왜 이전 일, 옛날 일, 그거 기억하지 말고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이전 일, 옛날 일을 가지고 뭐하게 하죠? 그걸 자꾸만 기억나게 하고, 그걸 자꾸만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잡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내일. 내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 미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늘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 속에. 오늘만 놓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잃어버리게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지만 사실 이 백신 접종이 언제 끝날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또 백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누구 하나 장담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어디 보냐면요. 로또로 막 몰린다는 거예요. 로또. 그래서 제가 실제 도봉구에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도봉구에 가면 로또 당첨 1등, 2등이 몇 번이나 나온 아주 유명한 집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로또가 액수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막 심할 때는요. 막 수백 명이 줄 서서 기다리는.
제가 거기 이제 권사님하고 신방할 때그 앞을 지나갔는데 차 타고 지나갔는데 진짜 막 사람들 줄서 있더라니까요. 왜? 불확실하니까 뭔가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에 자꾸만 매달리고 의지합니다. 그게 뭐죠? 돈, 지식, 아니 뭔가 막 투자를 하고 막 땅, 막 이런 거. 여기에 막 이제 매달리고 왜?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치 않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자꾸만 이런 불안 속에 잡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늘이라는 날 속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과 나에 대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또 내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다 놓치고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연연해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이 일비일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모든 과거는 뭡니까? 발판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과거의 그 어떤 상처, 과거의 그 어떤 실패, 과거의 그 어떤 아픔도 모든 과거는 뭡니까? 발판입니다. 그럼 미래는 뭐죠?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안하고 막 염려가 돼서 땅을 사고 뭘 사고 뭘 사고 뭐 노후를 준비하고 재테크를 하고 뭐 비트코인을 사고 뭘 주식을 투자하고. 우리는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에 승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승리해야, 어디에 응답받고 어디에 승리해야 됩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 이 시간에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가장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삼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현장의 서밋으로 가는 첫 시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이 삼오늘이 왜 필요하냐? 왜 삼오늘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승리해야 돼요. 아니, 오늘은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데, 이 오늘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해 가기 위해서는 삼오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또 어제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오늘 복음을 회복하면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요, 과거에 실패하고 어제 실패하면 오늘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어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신분, 권세, 배경 다 바뀌고 새 사람, 새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오늘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삼오늘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탁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요. 온이 땅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하루치 거두는 거예요. 또 저녁에는요, 동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메추리떼기를 몰고 와가지고 메추리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거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뭘 생각할까요? 뭘 느낄까요? 아, 비록 우리가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뭐하라고요?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막 3일치, 4일치 만나를 막 거둬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일 붙잡으라는 겁니다. 매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매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만나와 매출하기인 거죠. 아무것도 없고 빈 곳이죠.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 황량한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만나와 매출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돕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돕니까? 하나님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요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 뭐라 해야죠? 함성을 질러라.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아니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13바퀴 다 돌아버리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그냥 편히 쉬고, 쉬고 놀고 먹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그냥 막 도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돌라고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언약궤라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갈 때에, 매일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돌았을 때에 그 강한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뭔가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매일 돌아라. 말씀 붙잡고 매일 도전해라. 그러면 그 강한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은 무슨 말이죠? 매일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매일 모여서 뭐 했습니까?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무슨 말이죠? 성찬, 애찬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매일 같이, 매일 성찬식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성찬식은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모일 때마다 뭐 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4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영혼구원, 생명 살린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세 가족 한 명 겨우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초대교회는 매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매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삼원울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언약의 사람들은 삼원울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막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뭐 칸을 만들어서 뭐 메시지 듣고 뭐 줄치고 기록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그 시대는 없었지만 영적 원리 근본은 똑같습니다. 매일 광야를 걸어가면서 뭐 한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언약 붙잡고 돌면서 말씀계 언약계를 따라 돌면서요. 말씀 운동 3원을.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예 본격적으로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성찬 그 십자가와 피 언약을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렸다는 거죠. 왜 3원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3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미리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주로 뭐하죠? 보이는 거,
보이는 뭔가를 확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그걸 막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뭐 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번 표적 보이보라는 거야. 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한번 보이보라는 거예요.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그 무슨 말이죠? 그만큼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미 보여주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조차도 못 믿는 사람들이 설사 예수님 눈앞에 뭔가를 한들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그런 증거 그런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막 갑자기 홍해가 팍 갈라지고, 요단의 물이 멈추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말과 불병거가 왔어요. 막 멍을 팍 하고, 막 갑자기 확막 하고. 이런 뭔가 영화에 나오는, 이런 뭔가 드라마틱한 역사와 증거, 그런 표적 이적을 우리도 모르게 막 찾고 구하고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너무 잘 아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 확 갑자기 문제가 확 해결되고, 갑자기 어떤 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갑자기 병이 막 나아버리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말고, 진짜 본질, 진짜 근본, 근본 중에 근본, 본질 중에 본질, 뭐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즉, 사문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문으로 뭡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거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증거, 그게 바로 사문으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미리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문으로입니다. 그럼 사문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증거를 미리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 말씀의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그럼 창조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컨디션이 좋고 뭐 기분이 좋은 날은요, 하루 종일 막 신바람이 나고 하루 첫 시작할 때눈 떴을 때 기분이 나쁘고 다운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그냥 하루 종일 우중충하게 사는 거고, 그건 처음부터 모든 시작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확실한 겁니까? 그 얼마나 불안정한 시작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 다음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붙잡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뭘 통해서요? 한 주간 주신 강단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그 말씀의 증거가 뭘까? 그래서 이사야 38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징조를 준다. 근데 그 징조가 뭡니까? 뭐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역사와 기적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증거.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약속이고 확실한 보증 수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미리 먼저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으면 오늘 하루 내 앞에 어떤 큰 산이 놓이고 어떤 큰 문제가 가로막고 어떤 큰 어려움이 놓일지라도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그 어떤 것도 말씀의 증거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광야 성막 중심으로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증거. 두 번째 미리 주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아마 이걸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케이스는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건 뭐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게 돼.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는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뭐 하나님 계획 뜻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고민과 갈등입니다. 이 모든 건요, 뭐로 해결됩니까? 기도 응답으로 딱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확실한 언약과 미션 딱 붙잡고 이제 막 가슴이 막 뜨거운 상태 속에서 그 이제 가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우리가 이제 가자. 다들 그렇게 지금 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거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 내 느낌으로, 내 경험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Wait.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막 가버립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 임할 때까지는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확실한 사인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출발해야 됩니다. 일하러 가야 돼요. 직장에 출근하러 가야 됩니다. 뭐 해요? 가야 돼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미리 먼저 확인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도 확실치 않고 말씀도 확실치 않고 기도 응답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를 출발해버리면 그날 하루는요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날 하루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크든 작든 스케줄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 그래도 만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또 관계된 사람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가 됩니까?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장소가 뭐가 되는 거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 내가 받을 누릴 기도 응답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는 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사단마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막 특출한 막 특별한 뭐 그런 기적과 이적과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복음의 본질.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이제 살면서 이런 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 아니, 나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다른 사람은요, 그건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증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미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증거가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현장 정복의 증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막 맞닥뜨려가지고 막 현장에 가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언약을 붙잡고 미리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응답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기 전에 이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앞서, 주의 천사가 앞서 행하시고 주의 사자가 앞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왜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요, 내가 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고 열심히 부딪혀야 되고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전 현장 가서는 뭐 하면 되죠?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막 뭔가를 막 해야 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체질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요, 힘 빠지고 지치고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출근할 때, 또 일하러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뭔가를 하러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삼원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의 증거, 기도의 증거, 현장 정복, 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미리 붙잡고 가게 되면요, 그 발걸음은 승리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정복의 발걸음, 서밋의 발걸음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3원으로는 뭡니까? 3원으로는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미리 언약을 붙잡고 중량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현장 가서 뭐죠? 우리는 증인으로 가게. 왜? 응답을 미리 받았으니까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구역과 지역의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왜? 미리 응답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막 노예일 이를 보디발 집에서 막 노예 일을 막 열심히 막 온갖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 현장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주시는 증거와 응답을 딱 붙잡았던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기 전에, 그게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갔던 뭘 어떻게 해서 갔던 노예 감옥이라는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딱 주셔서 간 거예요. 그래서 3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미리 응답받는다. 무슨 말이죠? 3오늘이라는 것은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흐름대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회사,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두 흐름의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우리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에 이 사탄과 흐름 나라는요, 꺾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응답과 증거를 붙잡지 못하면요, 하루 종일 내 영과 육이 이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하루 모든 게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게 뭐죠?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영적 솔트라인. 솔트라인이 뭡니까? 민물이 약하면 바닷물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 물과 그 주변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보십시오. 아침에 막좀 흐리고 그런 우중충합니다. 왜요? 그건 저기압이 강한 거예요. 저기압이 강하니까 고기압이 약화되는 거죠. 반대로 고기압이 세면요, 햇볕이 나고 창창하고 아주 화창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왜 삼오늘을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흐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적 흐름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세상과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치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나이가라 폭포 앞으로 쭉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휩쓸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 오늘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증거, 오늘 내게 주시는 현장의 증거를 미리 붙잡고 딱 하게 되면 그게 뭐죠? 영적 흐름 속에서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여러분들이 이미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사탄과 흑암에 대해서 영적으로 기선 제압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영적 흐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주도하면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누린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또 다른 노예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왜 히브리 노예 혼자만 유일하게 히브리 노예 혼자니까 그 주인의 총애를 받고 이쁨을 받으니까 주변 노예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모함했겠습니까? 근데 모든 보디발집이 누구 중심으로요? 요셉 중심으로 딱 움직입니다. 왜요? 요셉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영적 흐름 속에 있으니까. 요셉이 이 모든 흐름을 주도해 나가,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 이 비밀을 못 누렸으면요, 자기 힘으로 노예 일 해야 되죠. 노예들끼리 갈등하고 부딪히죠. 스트레스 받죠. 얼마나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체가요, 바로 응답입니다. 뭔가 막 드라마틱한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른 표적, 다른 이적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니, 바꿀 수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요셉 한 사람, 보디발 집 전체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이 비밀 누렸는데 그 다니엘 한명 중심으로 바벨론 전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왕실의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공무원 전체 흐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게 삼오늘은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혈과 육과 싸우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싸움, 잘못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멸합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혼자만 무너집니까? 그 주변이 함께 다 무너집니다. 공멸. 그게 딱 사탄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조금만 누리면 하루를 어떻게 하죠? 미리 이겨놓고, 미리 승리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루는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 사단은요, 정확히 압니다. 뭘 아느냐? 여러분 속에 무장되지 않은 곳이 어딘지를요, 사단이 정확하게 압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은 했지만 천사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어디가 지금 무장이 안 돼 있는지, 여러분 속에 지금 아직까지 어디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의 실패에 잡혀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불신앙 염려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잡혀 있는지를 그 부분을 사단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빈틈, 빈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영적인 것을 결국 무너뜨리고 결국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영적으로 무장한다. 무슨 말이죠? 미리 무장하는 거예요. 미리.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죠? 영적으로 딱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 성공한 사람들, 이 성공자들의 글을 딱 읽어보면요.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뭐 그게 결국 그 배경이 귀신과 뭐 사단의 그런 힘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작이 다릅니다. 아침이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미리 시작하고 미리 딱 준비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공한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루를 굉장히 여유 있게 시작합니다. 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제가 뭐 아르바이트는요 계속 했습니다. 있는 동안에. 왜? 뭐 학비는 제가 벌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 학비는 어차피 집에 손을 벌려야 되지만 나머지 생활비, 뭐 집, 렌트, 뭐 여러 가지 제 쓰는 거 이런 거는요 제가 벌어야죠.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용돈은 제가 벌어야 되는 거, 생활비나 이런 거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실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근데 제가 이렇게 꽃 배달 하는지, 그 미국은 꽃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생활화돼 있습니다. 꽃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 예쁜 꽃을 딱 가정집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저녁 먹는데 그날 저녁 식사에 꽃이 필요하니까 꽃 배달해달라. 뭐 회사에 또 어디 곳곳에 그러니까 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제가 이제 배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그 꽃 그 가게가 어디 있었냐면 백인 동네. 그것도 바닷가 옆에 붙어있는 아주 잘 사는 백인 동네. 거기 꽃 가게가 아니에요. 거기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 백인들이 사는 그 고급 동네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그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가는데 창문을 그냥 열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차도 안 잠궈요. 문을 안 잠궈요. 문 열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게에 뭐 사러. 뭐 누가 와서 훔쳐가거나 뭐 꺼내가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만큼 괜찮은 동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못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자동차 그냥 시동 켜놓고 그냥 가보면요. 1, 2분 있으면 당장 털려버립니다. 그 제가 또 반대로 흑인 동네. 그것도 그냥 흑인 동네가 아니라 옛날에 막 그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주 그 본거지였던 거기서도 제가 또 편의점에서 제가 캐시어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동네는요, 뭐 좀 괜찮은 차 안 잠그고 그냥 두잖아요? 한 시간 지나버리면요, 뭐 유리창, 핸들, 엔진 다 빼가버립니다. 달라요. 그 백인 동네는 딱 보니까요, 아침에 딱 여유있게 커피집에 와가지고요, 탁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고 책 보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사는 그 가난한 백인, 그 흑인 동네는요, 아침에요, 막 난립니다, 난리. 잠에서 들 깨가지고, 막 술에 그대로 만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탁 다니고 왔다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아,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주변과 주위를 돌아보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나 먹고 살기 바쁘고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누리고 또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는 그게 미리 응답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으면 그러면요 미리 응답받으면 절대 쫓기지 않습니다. 세상과 불신자의 그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영적 흐름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모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늘을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방법을 해야 되고 저 방법을 해야 되고 그건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건요 각자에게 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꼭 사모늘 이렇게 해라. 사모늘을 꼭 저렇게 해라. 뭔가 방법적인 걸 딱 얘기해버리면요 그게 어쩌면 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틀. 복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틀 속에 가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목사님은 40일 집중 그 훈련 책자에 그 왜 미션 노트에서 왜 그 틀 만들어 놨냐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 틀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훈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이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시작할 때 정확한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과 체질을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든 거예요. 그 40일 집중 예정 끝나고 나면요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편안 속에서 나만의 그런 걸 여러분이 해나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광야 그것도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사모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무슨 사모늘이 있었냐고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사모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텐트 다 걷어가지고 행군 이제 걸어야 돼요. 하루 종일. 또 저녁 때쯤 되면요. 어느 한 곳에 그러니까 구름 그 불기둥이 딱 멈추면요. 거기에 이제 다 야영을 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보이도록 열두 지파가 다 그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 성막이 뭡니까? 지성소, 언약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증거. 이거 늘 보도록.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중심, 말씀의 인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누리고 체험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 한 거죠? 매일 사모늘. 매일 철저하게 사모늘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감사하죠. 40년이 아니라 40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40일도 지금 이제 거의 절반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40일이 힘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40년 광야로 몰 수도 있습니다. 남은 40일에 여러분 집중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40년 뭐 하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각인 이거 바꾸도록 그리고 뿌리 그리고 뭡니까? 체질 이거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막 중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새 절기로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도록 하신 거예요. 왜? 워낙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면서 바로의 밑에서 이 사탄과 12가지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그 체질이 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안 바뀌어요. 그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바꾸시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트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틀. 왜? 이 세트를 만들지 않으면요. 그 애굽의 그 노예 근성, 노예 체질, 그 노예 틀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그 노예 체질, 그 예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일곱 족속, 서른 한 왕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40년 동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세트를 갖추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사문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 사문을 훈련해 승리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왜? 세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왜 깨닫지 못합니까? 예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주장 그거 못 버리니까 기적을 봐도, 이적을 봐도, 표적을 봐도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모늘은 뭡니까?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틀리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잘못된 체질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걸 바꿔가신 거, 세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틀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에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은 뭐냐면요. 내 남은 평생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20년, 30년, 40년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일평생의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이다. 딱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삼오늘, 오늘 삼오늘 서밋 말씀 나누면서 그럼 나의 삼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삼오늘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뭐 숙제처럼? 아닙니다. 삼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삼오늘을 통해서 행복을 삼오늘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문을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문을이 정말 나에게 행복이 되고 사문을이 나에게 정말 영적 힘이 되고 사문을이 나에게 정말 충만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나의 사문을 찾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나의 삼오늘을 조금만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나를 넘어서는 삼오늘까지 가게 됩니다. 나를 넘어선 삼오늘이 뭐죠? 옛날에 삼오늘 할 때는 늘 나.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성령 충만. 모든 삼오늘의 초점 포커스가 다 나였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계속 거기만 머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이 뭡니까? 삶의 헌신. 여러분 삶의 최고 헌신이 뭡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 너무 귀한 헌신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게 237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사문을 속에 뭘 품는 겁니까? 영혼 구원.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품는 사문을 전도 대상자를 품는 사문을 또한 그걸 놓고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죠? 마지막 5주차에는 온라인 초청합니다. 그걸 놓고 지금부터 이제 나의 사문을 속에 치유받은 나를 통해서 서밋이 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불신 영혼들, 그들을 품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초청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늘로 새롭게 회복되어져요. 그게 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경기일대 교구 식구들, 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사모늘의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 끝까지 집중의 여정 속에서 또 깨닫는 은혜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또 우리 모든 현장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후대와 레멘트를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오후 또 저녁 밤 시간까지 오직 집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24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장 행복한 날로, 가장 성령 충만한, 오력 충만한 날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